안녕하세요. 옥쌤, 한쌤의 바이오인공지능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인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눈이 부은 거예요, 눈이가.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모기한테 물린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런 거 보니까 처음 보셨네요, 언니가. 예, 이제 보세요. 그래서 여기 간지간지해서 봤더니 네.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거든요. 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예전에 오래 전에 혹시 영화 미믹이라고 아세요? 미믹? 아, 네, 네, 봤어요. 예. 그 미믹이라는 영화를 봤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믹에서는 거기 아마 어린 아이들이 오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린아이가 아마 바퀴벌레가 옮기는 그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죽어가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이제 여성 그 유전자 그 공학자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마 유다스라 그러는데 아마 그 예수님 배반한 그 유다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주다스를 만드는데 주다스가 아마 바퀴벌레의 천적인 사마귀하고 흰개미를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다 죽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거기서 거기서는 영화에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가능하죠. 가능하죠. 아, 예. 영화에서는 사실은 이런 유전자 조작 영화들이 사실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좀 더 얻기 위해서 더 사나운 공룡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그런 그쵸, 것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도 이제 그 낙과방 네 낙과방 그런 것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이집트 모기 사례입니다. 이집트 모기는요 그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이 피를 빨아먹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댕기열이나 치카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빼앗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이집트 순모기 야생 모기 수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전자 조작 모기를 만들어서 얘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반대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그 미국 플로리다 키스 제도에 유전자 조작 모기를 방사했습니다. 그 이 유전자 모기 이름이요 재밌어요. OX5034라는 모기예요. 아, OX요? 예, OX5034라는 모기고 얘는 순놈이에요. 아. 예. 그러면은 이 어떻게 유전자 조작을 했냐면은 이 순모기는 암컷과 교미를 해서 새끼가 암컷이면 유충 단계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조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2012년도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 유전자 조작한 결과에 대해서 방송을 해줬었는데요. 보니까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해보겠다 이제 그런 시사점을 주고 끝났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곤충 이 조그만 데도 어떻게 유전 조작을 해서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곤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영화 광이잖아요. 엄청 좋아하는데 실제 영화에서 보면 막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막 초능력 생기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는데 자세히 보진 못했고요. 예. 그 영화 보면 제가 신기했던 게 그 영화에는 이 주인공은 자연적으로 이제 엄마 아빠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애기고 근데 그 동생은 유전자 조작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쪽 바이오 쪽 잘 모르니까 아까 모기도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도 유전자 조작이나 뭐 변형 이런 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좀 더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미래의 세계에서는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 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나와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실제 사례를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인도의 구세주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 주인공인 구세주악이는 여아고요. 카비아 솔랑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인도의 그 뱅크 박사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 아이를 만들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아이의 오빠가 그 지중해 빈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거는 계속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되는. 빈혈이라. 예, 예.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계속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이제 골수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했던 방법이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이제 골수이식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2018년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이제 그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고 그래서 골수이식을 진행했고요.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윤리적인 문제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장애인의 경우 유전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한테 그것을 되물려 주고 싶지 않은데 이제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윤리적인 문제에 걸려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모든 과학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시작한 게 아침에 모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결국 유전자까지 왔네요. 근데 그냥 유전자 그러면 그냥 어려워요. 그냥 막연하게 유전자 뭐 DNA 그러면 뭔가 복잡할 것 같고 되게 어렵거든요. 도대체 유전자가 뭔가요? 제가 오늘 모형도 가지고 왔지만 이제 이게 이제 DNA 아, 예. 모형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예, 예. 예. 이게 DNA 모형이고요. 아. 자, 유전자는 DNA 일부분이에요. 아. 예, DNA 일부분이고 그래서 이 DNA 서열 중에서 특정 기능을 가진 그런 부분을 유전자라고 얘기하고 이런 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거나 특정한 RNA 분자를 생성하는 그런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 저희 유전체에는 한 2만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아,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DNA인데요. 요것들이 염기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 염기쌍이 한 30억 개 정도 된다고 아. 합니다. 예. 요즘에 글씨들이 써 있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DNA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또 여기서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아, 거예요. 이중 나선이 이런 게 이중 나선이군요. 네네. 오. 여기서 보면은 또 요런 모양으로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예, 예. 예. 아, 예. 위에서 보는 거 얘기하시는 예, 거죠? 예, 위에서 이렇게 예, 또 볼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요.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지금 여기 초록색, 노란색이 빨간색들이 있어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 보면 하얀 것들은 우리 인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 인산. 예. 여기 오각형짜리 빨간 거는 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당. 예, 당. 그리고 여기 있는 파랑 색깔, 주황 색깔, 초록 색깔, 노랑 색깔을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염기요. 예, 인간은 총 4개 염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를 대변합니다. 아, 유전 정보를. 예예. 예. 그래서 잠깐만 보면 얘가 인산 P라고 해서 인이네요. 예, 예. 인산이고. 그렇죠. 포스페이트. 요게 예. 빨간 게 당이고. 예, 당. 그다음에 이런 거 염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예. 예, AGTC를. 예예. 예. 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 이게 참 저도 뭘 배워보면 용어에서 막히면 진행이 안 되고요. 네. 용어를 알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저도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뭐 네. 유전자, 네. DNA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설명하신 거는 DNA가 유전자를 포함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이 DNA가, DNA 네.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유전자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 유전자의 기능들은 달라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럼 유전자 조작이라는 건 여기 이런 요소 염기 이런 걸 다루는 게 유전자 조작이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염기 하나를 다른 염기로 바꾼다든가 아. 잘라내서 바꾼다든가 그러는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요. 이어서 보실까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말했듯이 여기 염기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 결합되는데 이제 보통 이걸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 결합. 예.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결합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를 빼볼게요. 빼보면은 자 이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빼볼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제 평면으로 보면요 이게 이 시우라고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염기가 이렇게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아, 수소 결합. 요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데닌이라는 염기고 여기는 티민이라는 염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당이랑 인산이랑 염기가 모아진 이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 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수소 결합을 통해서 상보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 DNA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예요. 여기서 끌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고 요 밖은 인산기는 마이너스 구조라 굉장히 이제 물에 이제 잘 녹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자 또 한 풀어볼까요? 여기 풀어보면은 두 가닥의 나선 구조가 이 염기의 수소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수소 결합 예예 이렇게 수소 결합으로 염기 수소 결합 예예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DNA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염기의 배열에 따라서 이렇게 기능이 달라지고 또 사람의 머리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염기가 유전 정보를 대변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유전자라고 그러면 보통 염기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죠. 여기가 DNA가 이렇게 DNA 우리 몸속에 염색체가 풀어지면 DNA가 되는데요. 그 DNA 큰 구조물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 여기서 이까지 유전자 어떤 유전자 또 더 길 거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이까지 어떤 유전자 그 유전자도 이렇게. 어쨌든 염기들이 결합된 상태예요? 그렇죠. 물론이죠. 예, 이 염기가 다 정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우리한테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을 만들고 또 예를 들면 면역세포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단백질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유전자의 대부분도 단백질을 이제 만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네. 먹는 단백질만 생각했더니 우리 왜 우리가 열이 많이 나면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그래요. 아, 예, 우리 몸에 그 단백질들이 우리 몸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높은 열에서는 왜 우리도 우유 같은 거 끓이면 어떻게 돼? 응고돼 버리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몸 속에 있는 효소들, 단백질 효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아까 이게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유전자 때문에 그러면 뭐 머리 색깔이 까맣고 빨갛고 네. 뭐 이런 게 유전자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제가 학생들이라고 실험을 했지만 실험할 때 탈모 유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탈모 유전자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같이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유전자가 엄청 길잖아요. 탈모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어떤 건지 그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이 염기 서열을 읽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차이가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그 외형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뭐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후천적인 데 따라서 달라지는 수도 사실은 있지만 유전적인 것도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은 그럼 사람이요. 네. 이게 사람인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유전자가 네. 그러면 얼마나 달라요? 이게 차이가 저게 다르잖아요. 조금 다른데. 그쵸. 그 다르다는 거는 전체 유전자에 뭐 어느 정도가 다르면은 다른 일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제 사람이 생명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똑같이 생명 형상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유전자는 사실 다 똑같아요. 한 99.9%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럼 0.1% 정도 0.1%. 그 정도 차이 그런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이 틀리게 되겠죠. 0.1% 때문에 차이구나. 네. 그 유전자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잘 걸리기도 하고 또 안 걸리기도 하고 가타카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때 그 영화에서는 30세에 죽는다고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예, 예, 거의 검사, 예, 그렇죠. 예, 유전자 검사를 태어나자마자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얘는 몇 살이 죽고 어떤 질병이 있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예, 근데 조만간 그런 시대가 오긴 오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유전자를 이제 다 해독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왔는데 지금은 아직 시간이나 금액이 비싸지만 앞으로는 10만 원대 뭐 하루에 그 유전자 나의 유전자 모든 그 이런 염기 서열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그것을 내 핸드폰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뭐 이러겠네요. 배우자를 구할 때 배우자 유전자 정보를 갖고 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아까 잠깐 듣다 보니까 어쨌든 유전자를 변형으로 조작한다는 거는 어떻게 여기 손해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손해되는 건데 유전자 가위라는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 유전자 예, 맞아요. 가위. 그래서 이 가위라는 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가위는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유전자에 뭐 툭툭 잘라서 이렇게 뭐 연결하나? 뭐 대충 듣기로는 네. 뭐가 부족하면 뭐 툭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얼핏 들었거든. 제가 어설프게 들었지만. 맞아요. 그 네. 유전자 가위라는 게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편하게 가위인데 사실 여기서 내가 어떤 연기를 바꾸고 싶다. 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여기를 탁 잘라낼 거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네. 보이시나 이렇게 네. 딱 잘라내요. 네. 딱 잘라내서 얘를 싹 빼요. 네. 빼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끼워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유전자 가위라고 하고 이 유전자 가위라는 거는 인간, 동물, 식물 세포의 유전체를 편집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잘라내서 다른 연기로 붙일 수 있고. 그럼 자를 때 가위를 써요? 보통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했을 때 이 가위라는 게 이제 단백질이에요. 아, 단백질. 아, 단백질이 이제 내가 자르고 싶은 특정 부위를 인식을 해야 돼요. 아. 그리고 또 다른 단백질이 그 인식된 부위 위에 이 염기들을 잘라줘야 돼요. 그것이 유전자 가위인데요. 근데 이제 유전자 가위도 이제 점점점 시대에 따라서 점점 발전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확한 부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겠네요. 정확하게 잘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또 돌연변이가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이 유전자도 제1세대 가위, 2세대 아. 가위, 3세대 가위, 4세대 가위가 나오는데 이제 테레비에서 강우신 보면은 뭐 크리스퍼 캐스나인 막 이런 말들이 아, 막 나오고 있을 아,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3세대 가위예요. 3세대 예. 3세대 가위는 1, 2세대 가위하고 조금 특징이 있는데 여하튼 2020년도에 그 여성 과학자 두 분께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아, 예. 어쨌든 현재 어쨌든 예를 보니까 단백질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네. 단백질을 가지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한다는 네. 거예요. 일단은 저도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고 하죠. 예, 예. 어려운 거 들었습니다. 예. 크리스퍼 캐스나인. 가끔씩 TV에 나오면 아 그게 유전자 가위 일종이구나 아, 이렇게 가위. 예 유전자 가위 일종이구나. 뭐 잘 모르죠. 어쨌든 단백질이다. 네. 단백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예, 1세대, 2세대 가위는 단백질은 보통 사이즈가 커요. 아. 사이즈가 크고 이제 우리 몸에 이제 DNA가 있고 RNA도 있고 이런데요. 이 단백질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정교하게 인식해서 자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크리스퍼 캐스나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DNA하고 비슷한 RNA가 있어요. 아. 그 RNA가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캐스나인이라는 그 단백질이 붙어가 탁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 그것들을 많이 붙으면 잘라지는 거예요? 예, 특정한 부위를 인식해서 자르게 해요. 단백질이 보통 효소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뭐를 분해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는 뭐 4세대 유전자 가위도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어쨌든 잘 모르지만 이게 자르고 잘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위라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잘못 자르고 잘못 붙이면 또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은 거죠. 유전자 가위를 해서 뭐 쓰는 게 그냥 뭐 자르고 붙인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뭔가를 좋아지게 하거나 뭘 고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유전자 가위는 어떻게 활용이 돼요? 많이 활용되죠. 농업 분야에도 활용될 아, 수 있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는 벼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질 좋은 쌀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품종 개발을 해서 이렇게 좋은 쌀을 먹게 됐는데 이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이제 품질 좋은 쌀을 만든다던가 또는 벼나 뭐 아 해충에 저항성에 있는 아. 작물들을 개발을 한다던가 또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비도 안 오고 그러면은 이제 가뭄에 강한 이제 농작물을 개발한다던가 아. 이런 식으로 농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축산 분야에서는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냐면요. 질병에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동물들을 만들 수 있죠. 요즘 뭐 조류독감도 있고 막 이런 바이러스에 그렇죠. 네. 약한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어 같은 경우에도 빨리 자라게 하는 거죠. 빨리 자라게 하고 또 돼지를 보면은 부위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맛있는 부위도 있고 맛없는 부위도 있고 하니까 맛있는 부위가 더 많이 생길 수 있게끔 유전자 조작을 한다던가 또는 뭐 질병에 이제 저항성 있는 소를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축산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의학 분야에는 아까 저희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암이나 뭐 혈류병이나 이런 질병들을 이제 유전자 조작으로 이제 치료하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 있죠. 근데 이게 조작 그러니까 뭔가 좀 어감이 이렇긴 한데 근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신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수업이 바이오 인공지능 교실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시대에는 기승전 인공지능인 건 알겠는데
그건 도대체 유전자 연구, 유전자 가위,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인공지능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이 활용될 수 있죠. 사람이 이것들 데이터, 유전자를 분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인가 어디선가 얼핏 들었는데 이제 국민들의 어떤 유전자 풀을 다 해독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실 앞으로는 이 질병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의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가치가 될 것이고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들은 그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전자 과위, 좋은 유전자 과위를 설계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에 도움이 줄 수 있고 또 유전자 치료에도 이런 인공지능들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조그만 것들만 이렇게 봤었는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된 것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뭐 인산도 있고 당도 있고 뭐 이렇게 쭉. 근데 이런 게 사람한테 30억 개가 있다고. 30억 개요? 네. 그 저희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정도잖아요. 이게 30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그 정도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뭐 비용이나 시간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체 안다는 건 쉽지 않고 그리고 유전자라는 게 이렇게 기능을 가진 유전자라는 건 이런 염기가 뭐 100개가 있는 것도 있고 뭐 200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유전자는 이제 그런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진 단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자,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거 모형을 보고서 이렇다라고 알았는데 아직도 이제 용어도 어렵고요. 조금 먼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유전자 이런 거 DNA 뭐 이걸 보거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그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 예.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이제 이 생명과학이나 바이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성인들도 이제 DNA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실험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같이 해 보죠. 오늘은 그 뭐 사람의 그 DNA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이제 보통 타액에서 이제 DNA를 침이요? 많이 뽑아요. 예, 하는데 좀 그래서 오늘은 그 채소인 브로콜리를 가지고 브로콜리예요? DNA를 한번 분리해 보는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실험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늘 그 브로콜리에서 DNA를 뽑는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준비물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콜리 준비했습니다. 예. 그 제가 그 사실 실험이라고 하면 그 연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실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이 들 것 같아서 우리 집 부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브로콜리는 슈퍼 가면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브로콜리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소금을 준비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 주방에 있는 퐁퐁. 아, 퐁퐁. 네, 퐁퐁을 준비하면 됩니다. 퐁퐁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수기 물. 네, 정수기 물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자 사발. 막자 사발이 없으면은 여러분 왜 마늘 이렇게 찍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런 거 준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조금 준비하기 어려운 게 이제 에탄올이에요.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에탄올은 실험할 때 찬 게 좋아서 이렇게 뿌옇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걸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나무젓가락 요것만 예. 있으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네요. 예, 간편합니다. 이런 거 계량이 혹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필요 안 하고요. 이제 집에 있는 종이컵 쓰셔도 되고요. 집에 있는 그냥 그릇을 써도 되는데 좀 더 실험틱하게 보이라고 비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네. 뭐 몇 밀리리터 뭐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네, 안 쓰면 되고 보통 또 요즘 집안에는 가정에는 전부 다 이제 한 계량컵들을 좀 예, 계량컵도 있고 저울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저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하는 순서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브로콜리에서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브로콜리의 세포막을 터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세포막을 터뜨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소금하고 이런
홍콩이 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계면 활성 농액을 먼저 만듭니다. 아. 네, 보통 이제 그 소금은 한 2g, 2g 정도 쓰시고 그 다음에 얘는 6ml, 6ml 정도. 뭐 저울에 6g 되게끔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절반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 브로콜리는 한 40g, 40g 정도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는 대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요 두 개 예. 가지고 네. 얘 세포막을 터트린다고요? 예, 세포막을 아. 터트려야 되는데 세포막을 터트리기 전에 얘를 먼저 방아에 찌워야 돼요. 네. 식물은 이제 세포막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아, 그래서 세포벽을 깨기 위해서 이제 막대사발로 이렇게 쿵쿵쿵쿵 하고 그러면 이 계면 활성제가 세포막을 녹여줘서 그 식물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한 단계씩 해보죠. 그러면 먼저 얘랑 용액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 예, 네. 용액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잘게 썬 이 브로콜리랑 용액을 넣어서 빻습니다. 아, 아. 예, 빻은 다음에 어떻게 찌꺼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찌꺼기가 있으니까 거름망을 통해서 걸러줘서 용액만 나오게 합니다. 아, 예, 용액만 나오게 하고 이 용액에다가 이 에탄올을 부어주면 DNA가 뭉쳐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아, 예,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실험입니다. 예, 같이 한번 해보자. 예, 예 한번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액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물 100ml. 100ml요? 예, 100ml. 여기 100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여기다가 그거 제가 붓고 싶어요. 예, 예. 100으로 맞춰 주세요. 네. 예. 자, 이건 소금이고요. 이거 100. 야,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가 100입니다. 여기.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넣죠, 뭐. 100을 부었고요. 여기다가 소금 6g을 준비했습니다. 자, 아 이거 다예요? 예, 6g 6g 미리 제가 해가지고 왔죠. 그다음 아 소금 6g이고 소금은 2g이에요. 2g이고 그 다음에 퐁퐁을 6ml을 넣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소금이 2g이고 예, 예. 퐁퐁이 6ml고. 예, 예. 예. 그러면 제가 여기가 지금 20이잖아요. 예. 한 요 정도만 넣어줄게요. 예. 이건 뭐 되게 정교한 게 아니라 예, 정교하지 않습니다. 예. 대충 하셔도 우와. 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어 주세요. 예. 개별 활성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냥 정도요? 예예. 예.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이 다 섞여야 되는 건가요? 예, 다 녹아야 되는 거예요. 아. 자, 그 다음에 저거 녹을 동안 저는 이 브로콜리를 잘라 보겠습니다. 아까 브로콜리가 40g이요? 40g. 투명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물 100ml, 네. 그다음에 퐁퐁 6ml, 예. 그다음에 소금 2g.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장갑을 끼고 좀 사이언틱하게 할 수 예, 물은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넣습니다. 예, 실수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게 아마 40g 생각보다 많네요. 많습니다. 40g을 이제 집안에 있는 저울을 통해서 이제 무게를 재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좀 잘게 썰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 예전에 한번 제가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예. 너무 이거 저기 얘를 일단 보여야 돼요? 예, 다 붓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조금만 붓고 아, 조금씩 부으면 예. 돼요? 어, 얼마나 붓을까요? 한 절반 정도만 부으시고요. 이제 적시 정도만? 이제 찌워야 되니까 예, 해보십시오. 좀 힘이 좋으실 거니까 좀 예, 잠깐만요. 예, 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좀 잘 찌워주십시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이게 찌어서 네. 얼마큼 될 때까지 찌어야 돼요? 거의 다 으스러질 때까지. 으스러질 때까지. 예, 보통은 아 이렇게 안 하시고 집안에 믹서기 있잖아요, 블렌더. 아, 믹서기. 거기다가 갈으셔도 돼요. 예. 우리는 왜 믹서기를 안 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어쨌든 세포벽을 세포막? 세포벽 안에 세포막이 있어요. 아, 그러면 세포막 안에 이제 핵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부숴주는 효과가 이제 세포벽을 깨뜨리는 효과고요. 그러면 세포들이 또 막에 쌓여 있잖아요. 그 막은 이 계면활성제 용액이 이제 녹여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첫째는 벽이 딱딱하니까 벽을 깨뜨리는 게 네. 빠는 거고 네. 내 용액을 통해서 세포막을 네. 막과 벽이 그러면 이제 이 용액 안에는 DNA들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거죠. 어, 그래요. 세포 안에 있는 DNA들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에탄올, 이 차 에탄올을 가지고 이 DNA를 이렇게 응결되게 한 것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이 DNA를 보는 거죠. 그럼 40g 양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좀 버려질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좀 고려한 건가요? 적으면 적을 수도 있는데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작으면 또 핸들링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아까 소금 2g 그다음에 그 계면활성제 퐁퐁 6ml 넣고 그 다음에 물을 100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좀 더 작게 하고 싶으면 물을 50을 하고 소금을 1g 넣고 아 반으로 딱 예 찍는... 반으로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이 브로콜리는 20g만 넣어도 되거든요. 예, 그 내용은 밑에다 적어놓을게요. 예. 이 정도면 돼요? 볼까요? 많이 갈면 갈수록 좋습니다. 갈면 갈수록 많이 갈면 갈수록 DNA가 더 많이 삐져나와서 더 많이 잘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집에서는 그냥 믹서기 하세요. 예, 믹서기 하시는 게 별로 안 권합니다. 예, 힘들어요. 아이들 재미를 위해서는 또. 아이들 재미 없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얘는 이렇게 접고 보통 버름종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쑤셔내거든요. 예, 한번 보고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한번 예 보이세요? 예, 일단 부숴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볼까요? 네. 얼마나 보여? 다 부수세요. 예. 우와. 지지치지 나오네. 이게 뭐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양이? 눈에 보일 정도면 되고요. 50ml 정도. 아, 그럼 되면. 지금 현재 에탄올만 안 썼네요. 지금 네, 준비한 것 중에 에탄올만 남았네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이거 그러면은 걸을 때는 그냥 휴지 써도 되는 거예요? 버름종이 쓰시면 되고 집안에 있는 왜 체에 받치는 거 있잖아요. 물 빼는 거 써도 되고 이거는 종이는 아니고요. 연구실에서 쓰는. 아,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네, 나 필터를 쓰셔도 되고 그냥 거즈를 쓰셔도 됩니다. 거즈. 붕대 거즈 쓰셔도 되고 어쨌든 얘를 걸을 수 있는 용도면 되거든. 행주 면 행주도 괜찮고요. 예, 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세포 막이 깨져서 속에 있는 걸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에탄올을 부을 건데요. 아, 에탄올. 네네. 그냥 이렇게 쏟아 부으면 안 되고요. 천천히 만들어지니까. 그럼 이 젓가락이 두 짝이 있어야 되겠네요. 같이 쓰면 안 되지 않아요? 네, 하나는 아까 소금을 녹여줄 때 썼고. 계면활성제 할 때 쓸 거 쓰는 거고. 요거 하나는 이제 에탄올을 부을 때 쓸 겁니다. 자, 한번 할게요. 예, 한번 이제 얘를 그냥. 그냥 붓나요? 예, 아 그냥 붓으면 안 되고, 자, 이게 붓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 그냥 막 붓면 안 돼요? 예, 천천히 부어야 돼요. 왜 그래요? 갑자기 붓게 되면은 잘 옮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아 그럼 얘가 들어와서 얘에 있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기 인산기가 예. 그 전하를 띈다 그랬잖아요. 아. 이 에탄올 넣으면은 이걸 응축시켜줘요. 아. 예. 이게 막 흐트러진 거를 뭉치게 해준다. 이렇게 침전을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아, 부을 때 이렇게 그냥 한 예, 번에 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천천히 그러니까는 들어갈 수 있게 부어주세요. 그 이유가 뭐죠? 하부 대부분 단백질이 응축되는 걸 보기 때문에. 아, 단백질이 예. 응고되게 하는데. 아, 단백질이 아니고 DNA가. 아, DNA가. 예, 예. 아, 훅 부으면 안 되고 살살살살 달려서 부어야 된다. 예, 예, 천천히 부어야 돼요. 양은 얼마나 부으면 돼요? 보통 제 생각에 하얗게 되는 게 보일 정도만 보통 두 배로 부으면 됩니다. 용액이 두 배요? 네. 이렇게 천천히? 지금 얘가
비커가 넓어서 그렇고 사실은 좁은데 보면은 층이 빨리 나거든요. 아, 층이 그러면은 생겨요? 이 에탄올 층하고 용액 층 사이에 DNA들이 엉겨서 보이게 됩니다. 아, 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엄청나게 많은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좋지. 와, 이제 신기한 게 여기 보면은 밑에 흐린 거하고 위에가 깨끗한 게 생기고 그 사이에 뭐 실뭉치 같은 큰 게 맞아요. 그게 DNA고요. 아, 그 위에 DNA예요? 위에 투명한 부분이 에탄올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DNA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모형처럼. 예, 맞습니다. 와, 신기하다. 그럼 약간 이게 실 모양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하얀색의 실 모양. 일단 주의할 거는 얘가 천천히 연구될 수 있도록 얘를 천천히 부어야 되고 에탄올은 시원하게 보관해야 되고.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천천히 붓다 보는데 얘는 원래 기본 양의 두 배를 생각해서 두 배 정도 예, 부어주면 됩니다. 부으면 되고 그렇게 층이 나눠지네요. 예, 보이시나요? 거의 보여요. 네. 그 밑에가 하얗게 깔리고 네. 위에 뭐 실 같은 게 떠다니는데 여기도 큰 덩어리가 보이죠? 예, 옆에 딱 보니까 옆에 보면 층이 바로 와 대박인데. 예, 많이 보이시죠? 예. 저 이게 다 DNA인 거예요. 아... 브로콜리에서 저희가 DNA를 근데 추출한. 본래는 진짜 아주 고급 평면을 보면 보이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DNA라는 걸 이런 실험 통해서 네. DNA를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요거의 실체는 이제 뭐 모형에 이런 식의 비슷한 형태로 안 돼 있을 거다. 맞아요. 이렇게 아. 되어 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는 첫째로 유전자, 사실 제 모기 불린 걸 시작했는데 유전자 얘기에 대해서 유전자, DNA 이런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서 모형, 우리가 이제 말만 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모형을 쭉 만들어지는 모형을 봤는데 보니까 여기 뭐 인산, 당,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인산당, 그 다음에 염기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수소결합이 된다는 거 이런 식의 얘기 들었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꼭 이거를 구매해서 막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우리가 집에서 있는 쉬운 것들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NA를 추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하는 방법을 다 해가지고 잘 숙지하셔서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네요. 뭐 브로콜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나나에서 DNA를 추출할 수도 있고 또 딸기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침을 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되나요? 침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부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세포는 세포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세포막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침 네. 얘기 듣고 이해된 게 네. 영화 가타카에 보면 그 네. 얘기 살짝 나오거든요. 네. 네가 이렇게 묻힌 타액을 가지고도 뭐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어쨌든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런 거의 구조도 알게 되고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어쨌든 유전자와 또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바이오 인공지능, 인공지능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게 됐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